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 특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모디파이어와 같은 기능인데요. 지오메트리 노드를 잘 쓰려면 얘가 쓰는 언어를 잘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쓰이는 언어를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배울 건 바로 인덱스 노드입니다. 인덱스 노드는 물체에 있는 각 요소들의 순서에 따라서 자동으로 번호표를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물체에는 이렇게 많은 점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많은 점들의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번호표를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인덱스 노드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각 요소의 위치에 따라 그에 맞는 번호표인 정수값을 제공해줍니다. 그럼 이 인덱스 노드가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인덱스 노드로 만들어준 번호표에 우리가 나중에 특정 물체를 가져다 놓거나 혹은 특정 번호표를 가진 부분만 특성을 달리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여기 0번째 점을 보실게요.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매치의 벌텍스 부분을 보시면 이 0번째 점의 위치값이 나와요. 이게 순서대로 XYZ축에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 준 건데요. 이 0번째 점은 X축으로 마이너스 0.5, Y축으로 마이너스 0.5, Z축으로 0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인덱스 노드는 이렇게 각 요소마다 번호표를 붙여줘서 나중에 우리가 그 번호표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성을 다르게 바꿔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이걸 사용해서 예시를 만들어 볼게요. 예시를 보시면 나무 모양이 있죠. 이걸 직접 모델링 하셔서 만드셔도 되지만 블렌더에서는 더 쉽게 나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샘플트리젠이라는 애드온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애드온을 설치해 볼게요. 최근에 블렌더가 업데이트되면서 애드온 설치 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위탭의 Edit에 Preference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Get Extension이라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검색창에 Tree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SamplingTreeGen이라는 애드온이 나옵니다. 이걸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해주세요. 이제 애드온 부분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설치한 SamplingTreeGen이 나옵니다. 이걸 체크해주세요. 체크를 다 하셨으면 이제 블렌더 창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제 나무를 만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Shift A 키를 눌러서 Curve에 Sampling Tree Gen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나무 모양도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 Load Preset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나무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이 나무가 영상처럼 흩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Geometry 노드부터 만들어 볼게요. 오른편의 Modifier 탭에서 Add Modifier 버튼을 클릭하신 뒤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들어가주세요. 이후 New 버튼을 클릭해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만들어줍니다.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그룹 인풋은 나는 이라는 말이고 그룹 아웃풋은 모모로 만들 거야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즉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모모로 만들 거야 라고 적혀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꿀지에 대해서 입력해주면 지오메트리 노드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이에 어떤 말을 넣어줘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만들려고 하는 영상을 참고해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나무가 조각이 나서 흩어지는 모양을 띄고 있어요. 그럼 먼저 나무를 조각 내줘야 되겠어요. 이때는 Split Edge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선인 엣지를 잘라서 나눠줘 라는 뜻이에요. 얘는 물체의 엣지를 잘게 잘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plit Edge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엣지를 잘라서 나눠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물체의 엣지들이 작게 잘려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물체의 조각들의 크기가 변하면서 흩어지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물체의 조각들의 크기를 바꿔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때는 Scale Element라는 노드를 사용합니다. Scale Element는 물체의 특정 부분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얘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cale Element라고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노드는 나는 엣지를 잘라서 나눠줄 거야. 그리고 특정 부분의 크기를 조절해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스케일 엘리먼트의 스케일을 조절해보시면 스플릿 엣지로 인해 엣지가 잘려서 이런 식으로 면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엔 어떤 물체가 가까이 다가가면 물체의 조각들이 서서히 흩어지게끔 만들어줄게요. 근데 어떤 물체가 가까이 다가가면 크기를 바뀌게끔 한다 이럴 때 사용해주는 것이 있죠. 그건 바로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입니다. 이건 5강에서 배운 적이 있죠.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는 특정 물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계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할 때 이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는 얘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다른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해줘요. 그래서 이 계산을 바탕으로 이렇게 물체가 가까이 다가오면 크기를 커지게끔 해주거나 줄어들게끔 만드는 데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Scale Element와 연결해줄 건데요. 근데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를 보시면 포지션과 디스턴스가 있어요. 이 포지션과 디스턴스 이 두 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포지션은 목표가 되는 물체의 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위치를 말하는 거고 디스턴스는 다가가는 물체의 위치에서 목표가 되는 물체까지 가장 가까운 사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포지션은 어떤 부분이 가장 가까운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고 디스턴스는 어떤 것이 가장 가까운지에 대한 거리를 계산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에 따라 어떨 때는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의 포지션과 연결해주고 또 다른 때는 디스턴스와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무의 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물체를 파악해서 그에 따라 나무의 조각들의 크기를 다르게 해줄 거라서 이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의 포지션과 스케일 엘리먼트를 연결해줄게요. 연결해보니까 이 물체가 사라져버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나무에 다가갈 물체를 아직 연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나무에 다가갈 물체를 만들어줄게요. 이 창에서 Shift A키를 눌러서 매치에 UV 스피어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이 UV 스피어의 모양을 좀 바꿔줄 건데요. 오브젝트 탭의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가보시면 디스플레이 에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은 텍스처로 설정되어 있는데 우린 이걸 바운스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 밑에 박스를 클릭해서 스피어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우린 이 스피어가 나무에 다가가도록 해줄 거니까 얘를 지오메트리 노드로 가져와 줄게요. 이 창에서 이걸 마우스로 끌어다가 지오메트리 노드로 가져와 주세요. 그럼 이렇게 오브젝트 인포라는 노드가 뜨는데 이건 우리가 가져온 스피어의 정보예요. 이 오브젝트 인포를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와 연결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이 스피어를 움직여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브젝트 인포를 오리지널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오리지널은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삼겠다, 즉 원래 위치에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렐러티브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삼겠다, 즉 현재 위치에 따라 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스피어의 위치를 바꿔줄 때마다 나무의 조각들의 크기가 달라지게끔 만들어줄 거니까 렐러티브로 모드를 바꿔줄게요. 렐러티브로 바꾼 뒤 스피어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나무의 조각들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엣지를 잘라서 나눠줄 거야. 그리고 각 조각 부분들의 크기를 조절해줄 거야. 이때 크기는 나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물체인 스피어를 가지고 조절하게끔 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무 조각들이 흩어지기를 바라잖아요. 나무 조각들을 흩어지게 하려면 여기 스케일 엘리먼트에 있는 센터에 랜덤 밸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스케일 엘리먼트의 센터는 각 요소들의 크기 변화를 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기준점인데요. 이 센터에 랜덤 밸류를 입력해주면 각 요소들의 크기 변화를 하는 기준점에 랜덤 값이 입력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흩어지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랜덤 밸류는 랜덤한 값을 입력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럼 랜덤 밸류를 가져와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랜덤 밸류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랜덤 밸류를 스케일 엘리먼트의 센터와 연결해주세요. 이제 스피어를 움직여보면 이런 식으로 나무 조각들이 흩어져서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시처럼 만들려면 또 다른 작업을 하나 해줘야 합니다. 그건 바로 인덱스 노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덱스 노드는 물체에 있는 각 요소들의 순서에 따라서 자동으로 번호표를 붙여준다고 했죠. 이 인덱스 노드를 랜덤 밸류에 연결해주면 인덱스 노드가 각 나무 조각들에 자동으로 번호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번호표에 따라 랜덤 밸류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 인덱스 노드를 가져와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인덱스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랜덤 밸류의 맥스와 연결해주세요. 그럼 인덱스 노드가 붙인 번호표에 따라서 랜덤 밸류의 최대값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 노드는 나는 엣지를 잘라서 나눠줄 거야. 그리고 각 조각 부분들의 크기를 조절해줄 거야. 이때 크기는 나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물체인 스피어를 가지고 조절하게끔 할 거야. 그리고 각 요소들의 크기를 변화하는 기준점에 랜덤 값을 입력해줄 건데 이 랜덤 값의 최대값이 각 조각들의 번호표에 따라 작동하게끔 해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스피어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나무 조각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조각들이 흩어지는 것 같아서 범위를 지정해줘야 되겠어요. 범위를 지정해줄 때는 우리는 MapRange라는 노드를 사용했었죠. MapRange는 입력값을 다른 범위로 지정해주거나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MapRange로 원래 범위를 크게 바꿔줄 수도 있고 반대로 작게 바꿔줄 수도 있죠. 이걸 적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MapRange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Geometry Proximity와 Scale Element 사이에 넣어줍니다. 이제 스피어를 움직여보시면 우리가 스피어를 움직이는 대로 조각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Material만 설정해줄게요. 오른편의 Material 탭에서 New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Material을 만든 뒤 색상을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Material이 잘 적용되게 됩니다. 이제 스피어를 움직여보시면 예시처럼 물체가 흩어졌다가 모이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이 스피어가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여기 스피어의 오브젝트 탭에 있는 비저빌리티의 렌더를 꺼줘서 그래요. 이 렌더를 꺼주면 이 물체가 렌더시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살펴본 인덱스가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인덱스 노드가 각 요소에 번호표를 붙여준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덱스 노드가 번호표를 붙이면 우리는 그 번호표를 가지고 여러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만든 예시가 그런 작업들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더 빠르게
다음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모두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